시작하겠습니다. 둘, 셋, 브랜뉴! 안녕하십니까? 네, 저희는 MXM의 이명미, 김도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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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엔 니에 있어 그게 대체 뭐가 좋아서 굳이 그달지 않는 거를 돈 주고 사겠어. 내 손에는 어느새 멋진 사람처럼 어느새 찬스를 핸드폰 옆에 커피 취했어. 너도 그래 baby 넌 어느새 내 맘속에 작게 자리를 잡았지 girl. 솔직히 처음에 왜 라고 생각했지. 머지않아 물음표는 널 세웠지 yeah. 잠깐만이라도 네가 없으면 난 불안해서 미쳐가. 이제 말 안 해도 내가 먼저 너를 찾아 떠나가잖아. 8월에 컴백하는 가수 선배님들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 저희는 이제 음방에서 제가 전에 기존에 못 뵀었던 선배님들을 뵐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솔직히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인사 좀 드려서 저희 MXM의 존재도 알려드리고 싶고요.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한 8월에 저희가 합류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음원 성적은 저는 항상 음원의 이제 어떤 음원 차트에 진입을 하는 게 항상 좀 바람이고 어떤 한 50위권에 한 이제 이름을 그 저희 MXM의 타이틀곡이 이름이 올라갔으면 뭐 내려가더라도 한 번쯤 그 제가 캡처를 하더라도 그 50위권에 있는 모습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분명 이제 8월에 저희가 대전에 합류하게 됐는데 워낙에 이제 실력 출중하신 선배님들 많이 나오셔서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라는 게 있다면 저희 야야야란 곡 굉장히 좋은 곡이니까 이제 음악 방송에서 1등을 한번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음악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. 이번에는 좀 컨셉이나 앨범의 전반적인 이미지나 그런 것도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동현이와 저는 좀 시크하고 남자답고 그런 모습에 그런 성숙한 이미지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긴 했었지만 사실은 많은 팬분들 그리고 저희 MXM을 좀 많은 사랑을 주신 팬분들은 사실 정민이와 동현이가 어떻게 보면 청량한 소년 이미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접점을 찾고자 했던 게 이제 소년과 남자 사이 이제 소년이 남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의 모습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했고 그 앨범 트랙에서도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성향을 다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노래들을 좀 수록했던 것 같습니다.